배우 한지민이 정은혜 작가의 영화 네 얼굴 시사회 현장에 깜짝 방문했다. 지난 20일 한지민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서프라이즈 자매 상봉이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다. 한지민은 서프라이즈를 위해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정은혜를 찾았다. 한지민은 정은혜에게 다가가 저 팬인데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돼요? 다 말했고 그를 단번에 알아본 정은혜는 영호가라고 외치며 그를 와라 껴안았다. 작품이 종영했음에도 끈끈한 관계를 이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흐뭇하게 만들었다. 앞서 정은혜의 어머니 장차연실 씨가 한지민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하기도 했다. 어머니 장차연실 씨는 정은혜의 쌍둥이 자매 연기를 한 한지민에 대해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에 대해 미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한다며 그런데 한지민 배우님이 원래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셨더라. 덕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촬영 환경에서도 은혜가 거기 있을 때 걱정이 안 됐다. 은혜가 대사를 놓친다거나 화장실에 가고 싶어 하는 상태 등을 금방 캐치하더라. 정말 놀라웠다고 설명했다. 황남경 기자, 허프커리어의 찜의 일.